안녕하세요. 예솔이 쌤이에요. 오늘 레슨할 곡은 징글벨이에요. 레슨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레죠. 가운 레. 여기가 가운도 가운 레. 2번에서 1번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엄지에 악센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미음과 이음이 똑같은 크기로 쳐야 돼요. 하나, 둘, 셋. 8분음표가 한 박자라고 생각을 하고 쳐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스타카토예요. 하나, 둘, 셋. 이거예요. 스타카토. 2번으로. 더 느리게.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1번으로만 이렇게 치세요. 곡에서 연타가 나올 때는 같은 손가락으로 치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빠르게 잘 칠 수가 있어요. 이 곡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저는 2번에서 1번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왼손은 솔과 시예요. 스타카토 가볍게. 하나 쉬고 쉬고 이거예요. 이 한마디만 저를 따라서 치도록 할게요. 2번에서 1번을 바꾸고 한음 한음 칠 때마다 정성을 들여서 연주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미예요. 하나, 둘, 셋, 미. 왼손 이 부분은 똑같아요. 여기서는 엄지만 올라올게요. 이렇게 두 번. 여기서부터 칠게요. 이거예요. 가볍게. 이 스타카토가 절대 크면 안 돼요. 두 마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파이사. 아까보다는 조금 올라갔죠? 약간 크게 쳐도 괜찮아요. 이 부분에서 하나, 둘, 셋. 왼손은 솔과 도. 이 부분에서는 레라 도예요. 하나 쉬고 하나 쉬고 쉬고. 다시 한번 하나 쉬고 하나 쉬고 쉬고. 같이 해볼게요. 여기 볼게요. 하나, 둘, 셋. 레부터 쳐볼게요. 하나,
여기 손가락 번호는 이렇게 와도 되고 1번으로 와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손가락으로 치세요. 하나 둘 셋. 왼손을 네 팔 삼도예요. 약간만 크게 쳐볼게요. 이 부분만 계속 앞에 마디부터 연결해 볼게요. 하나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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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쳐볼게요. 이번에는 페달과 함께 같이 쳐보도록 할게요. 이 곡을 보면 스타카토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페달을 밟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페달을 안 밟고 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쳐도 괜찮은데 그래도 페달을 밟으면 조금 더 세련되게 들리지 않을까 해서 페달을 가르쳐 드릴게요. 피아노마다 조금씩 페달 다르게 사용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그랜드 피아노에서 치기 때문에 3분의 1 페달이 가능해요. 페달을 살짝만 올려놓고 거의 스타카토 표현이 되죠? 이 정도로 밟으면 돼요. 페달을 풀 페달을 사용하면 굉장히 또 지저분한 소리가 들려요. 어떠세요? 페달을 안 밟기도 그렇고 또 풀페달을 사용하면 또 너무 지저분하고 그럴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만 밟으시면 돼요. 살짝만. 이거는 풀페달이에요. 전혀 안 밟은 거는 이거고 살짝만 밟아볼게요. 조금 울림 있죠? 이 정도로 치면서 조절을 하면 돼요. 피아노에서는 살짝만 페달 밟는 것이 가능한데 전자피아노에서는 풀페달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풀페달을 사용하면 조금 지저분할 수 있지만 전자피아노에서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전자피아노에서 치시는 분들은 한 마디에 두 번씩 풀페달을 사용하시면 되고 피아노에서 치시는 분들은 3분의 1 페달을 밟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3분의 1 페달 밟는 것이 머리도 써야 되고 또 발에 힘도 들어가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피아노에서 치는 분들도 그냥 풀페달을 사용을 하세요. 업라이트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보다는 깊이가 조금 더 덜하기 때문에 풀페달을 다 사용해도 지저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밟으시면 돼요. 밟고 시작할게요. 항상 페달은 치고 나서 바꾼다 그랬죠? 처음에 밟고 시작했어요. 치면서 페달 들었다 얼른 밟기. 이렇게 치면서 얼른 들기. 밟고 시작할게요. 여기서는 같이 밟을게요. 여기서는 치고 같이 치고 같이 치고 나서 뒤에서 페달 같이
보세요. 왼손은 틀리죠? 돌아가는 소리예요. 이렇게. 페달 들었다가 얼른 밟고. 그때마다 페달은 다르게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오른손만 가볍게 스타카토. 여기서 4번으로 바꿔주기. 왼손은 도미라. 하나, 둘, 셋, 짧게.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4번으로 바꾸기. 왼손도 얼른 짧게 같이 끊으세요. 앞에서 당겨 볼게요. 이 부분 왼손 볼게요. 네, 83도예요. 하나, 하나. 이거예요. 왼손 연습만 해볼게요. 앞에 마디부터 이 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여기까지 연결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만 연습할게요.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여기서는 붙임줄이 있죠. 이거예요. 한 번 더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번만. 뛰어도 괜찮아요.
괜찮고 이렇게 붙여도 괜찮고 왼손은 솔레시레밖에 없어요. 알베르티 베이스죠? 같이 오른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와도가 다섯 번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기서 이음줄이죠. 에서는 왼손이 어려워요. 왼손 미와 도샤 잡아놓고 건반에 표시했죠? 이렇게 이거 봐. 넘어갈게요. 손가락 번호를 그대로 1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페달 감기 연결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은 살짝만 올려놓을게요. 하셔야 돼요. 여기서 들어버리면 이 왼손이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음까지 다 치고 나서 여기서 들게요. 한 번 더 쳐볼게요.
똑같죠? 앞에는 여기서 쳤어요. 한 옥타브 올라간 여기서. 이 부분 볼게요. 경쾌하게 들리죠? 왼손은 끝나시고 같이 끊고 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마지막 부분 네 마디를 페달과 함께 연결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끝까지 쳤는데 처음부터 다시 치려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또 안 쳐질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아주 느리게 쳐드릴 테니까 제가 치는 대로 따라서 같이 쳐보세요. 페달 감기 같이. 템포로 연습을 많이 하세요. 20번, 30번, 50번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템포는 저절로 빨라질 거예요. 지금 템포보다는 약간만 템포 올려서 한번 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